자, 이번에는 이제 FC 서울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, 이번에 또 제주 원정에서 패배를 했습니다. 이 서울, 우리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, 서울의 어떻게 보면 문제점. 뭡니까, 이거 도대체? 저도 게임을 지켜봤는데, 선수들은, 저도 선수잖아요. 저도 선수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선수들은 게임장 들어가서 열심히 해요. 그리고 다들 모르겠어요. 승부욕이 없으면은 그 자리까지 못 올라가는 선수들이에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이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들어가고 선수들도 열심히 뛰긴 뛰어요. 그러나 열심히 뛰는데 다 따로 제각각 열심히 뛴다는 느낌을 받는 게 서울인 것 같아요. 1대1 싸우면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, 내가 만약에 져, 그럼 옆 사람이 와서 도와주고, 그 내가 만약에 1대1에서 이겨, 그럼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다시 받아주고, 막 그런 플레이가 막 유기적으로 나와야 되는데, 지금 서울에서는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. 내가 뚫었어? 그럼 다음 동작, 다음 뭐 패턴에 나와야 되는데, 아무도 뭐 옆에서 각을 내준다든지, 뭐 받아준다는 거지. 그런 동작이 없고, 내가 뚫렸어? 그럼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커버를 쳐줘야 되는데, 내가 뚫리면 뚫린 거야. 자기 또 본인은 다른 수비 다른 멘트 잡고 있어. 서울의 선수들 열심히 안 뛰어요라는 말은 못 하겠어요. 다들 열심히 뛰는데 이게 다 제각각 따로 논다는 느낌이 가장 강한 것 같아요. 원인이 뭐야? 프론트의 문제다, 감독의 문제다, 코치의 문제라기보다 선수 입장으로서 말하면은 이거 선수들이 솔직히 각성해야 됩니다. 지금 상황에서는 뭐다 같이 모여갖고 진짜 뭐 미팅을 계속 꾸준히 한다든지. 진짜 뭐 대놓고 좋은 얘기 나쁜 얘기 한번 진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갖고, 야 게임장에서 오늘 그냥 한번 죽어보자, 진짜 죽인 진짜 서로 도와주고 믿어주면서 한번 뛰어보자, 일단 한 게임만 이겨보자. 그게 지금 가장 크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. 일단 그런 것들이 한번 모여져야지만 좀 선수들의 정신력도 살아날 것 같고, 좀 그렇게 좀 정신력이 살아나서 좀 하나가 돼야지 좀 뭔가 좀 투혼적인 모습도 나올 것 같고, 뭐 투지가 나올 것 같고, 지금 서울은 좀 그런 모습 것 같아요. 뭐 전술적으로 이게 안 좋고 저게 안 좋고, 이 선수가 이게 못하네 저게 못하네 문제가 아니고, 서울은 일단 한 팀이 되는 게 지금 가장 급선무일 것 같아요. 일례로 한 장면이 있는데, 이제 뭐 둘링을 던졌어요. 근데 이게 리턴을 준다, 리턴을 잘못 줘갖고 다시 공이 나갔단 말이에요. 그럼 선수들끼리 미안하다, 아니면 이렇게 줘라, 다음에 이렇게 줘라, 좀 서로 좀 커뮤니케이션 좀 얘기하지. 돌아가야 되는데, 서울 선수들한테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나와요. 안타까운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지금 서울이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,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게임이 있기 전에 이제 주중에 최영수 전 서울 감독이 이제 뭐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뭐 쓴소리 좀 했잖아. 선수들이 봤을 거 아니야, 그래도. 그러면 뭔가 좀, 아, 각성해야 되겠다,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 게임 때 이런 모습이 안 나왔다는 거는 많이 아쉬운. 근데 반면에 또 같은 이제 굉장히 승리가 없고 어려움에 빠졌었던 또 다른 팀, 대구 FC가 있었는데, 대구 FC는 이번 이제 라운드에서 승리를 하면서 6경기 만에 승점 3점을 따내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, 내가 볼 때는 이제 대구 그 경기장에 가갖고 좀 봤을 때이 차이인 것 같아. 서울과 대구의 그런 어려움을 타파하려는 그런 가장 큰 원동력 차이는 팀의 에이스가 활약을 해주냐 못하느냐, 이 차이 같거든. 일단 대구는 세징야가 뭐 경기 초반부터 가벼운 모습으로, 그리고 소리도 굉장히 많이 지르고 하면서, 뭔가 이제 오늘은 그래도 좀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. 뭐 아니나 다를까 이제 멀티골을 뽑아내면서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, 그런 부분이 서울에선 조금 아쉽지 않고 좀 없지 않나, 이런 생각이 드는데, 이 서울에서 그런 역할을 해줄 선수 딱 뽑자면. 주연이 있으면은 이 조연이 있어야 돼요. 팀에 11명 중 11명이 다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. 그렇지.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의 에이스가 누구야? 아니 한명한명 뽑으면 거의 서울은 다 에이스라고 좀 뽑을 수가 있죠. 근데 이 에이스들이 지금 조연의 역할을 못 해주는 게큰것 같아요. 조연의 역할도 좀 나눠가면서 이렇게 에이스를 뭐 만들고 팀에 좀 주연을 만들어줘야 되는데, 서로 다 주연이 돼 있는 느낌?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과 대구의 좀그 차이점이지 않나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서울의 반등을 기대해 보면서
A매치 끝나고 이제 다음 라운드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